경기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남북철도 연결 운동을 펴고 있는 사단법인 평화철도 이사장 권영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온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만은 누구보다도 고생하는 분들이 공무원 여러분들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세계의 문이 닫혔습니다. 닫힌 문이 좀처럼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소통의 세상이 아니라 장벽의 세상입니다. 캄캄합니다. 이러한 때 남북관계도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김여정 북한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 비라살포 비난 담화를 발표한 이후 북측은 남측에 대한 거센 공세를 가하고 있습니다. 4.7 판문점 개최인 남북 정상 간 한라인, 군사통신선, 남북연락사무소 통신선 등 모든 통신선을 끊어버리고 대남 사업을 대적 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초강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에 빠지죠? 그러나 따지고 보면은 남북 관계는 희망과 절망, 절망과 희망이 되풀이되는 반복의 역사였습니다. 그 반복 속에서 평화와 통일은 한 걸음 한 걸음씩 발전해 왔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를 뒤돌아보면서 남북 관계가 다시 꽃피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라는 희망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희망의 길을 한번 걸어가 봅시다. 남북 관계는 조금 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희망과 절망, 절망과 희망이 되풀이된 속에서 발전해 왔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역사적 합의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국민들이 가장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가 박정희 정권 때의 7.4 남북 공동성명이 아닌가 합니다. 박정희 군사 쿠데타 세력은 집권하자 반공을 국치로 내걸고 평화통일 인사, 민주 인사들을 무자비하게 짓밟았습니다. 간첩 누명을 씌워서 사형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박정희 정권의 중앙정보부장이 평양을 가서 김일성 주석을 만나고 또 북측의 부총리가 비밀리에 서울에 와서 합의해서 발표한 것이 7.4 남북 공동성명이었습니다. 이 7.4 남북 공동성명이 중요한 것은 조국 통일에 관한 원칙이 합의되었다는 겁니다. 7.4 남북 공동성명은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 형세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해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 대단계를 도모하여야 한다는 것을 합의했습니다. 자주적, 평화적, 민족 대단계, 이 3대 통일 원칙이 이 이후 매 단계의 남북 합의 때마다 확인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몇 분들은 우리 정부가 자주적, 평화적 통일을 내걸 때 그에 관한 여러 목소리를 내걸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바로 박정희 정권 때 합의된 것이었습니다. 7.4 남북 공동성명은 평화적
자주적 통일 원칙을 내걸었습니다만은 그저 실천되지를 못하고 다시 좌절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좌절의 벽을 넘어서서 더 발전된 것이 노태우 정권 때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입니다. 남북 기본 합의서로 불리는 이 합의서 내용은 남북 화해, 남북 불가침, 남북 교류에 관한 전반적인 기본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되었다면은 지금 남북 관계는 사실상의 통일 국가가 다름없고 남북 간에는 전쟁의 목소리가 아니라 평화의 목소리만 나왔겠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또 가로막혔습니다. 이 가로막는 장벽을 뚫어낸 것이 바로 김대중 정권 때의 6.15 남북 공동 선언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에 취임한 뒤에 햇빛 정책을 내걸고 남북 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온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직접 평양에 가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서 6.15 남북 공동선언을 합의하고 발표했던 겁니다. 이 6.15 공동선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일에 대한 실체적 접근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통일은 그림 속의 통일 아니냐? 북쪽의 연방제, 남쪽에서는 연합제 주장하는데 그게 어떻게 통일이 될 수 있는 거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깨졌습니다. 이 6.15 공동선언에서는 분명하게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라고 하였다는 합의를 해냈습니다. 실제적인 통일의 발걸음이 성큼성큼 내딛어졌던 겁니다. 이 6.15 남북공동선언을 이어받아서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해서는 14선언을 합의해내기에 이르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평양에 가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서 실제적인 평화제 조치들을 담는 이 선언을 발표를 했던 겁니다. 이 선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남북 철도 연결에 가는 겁니다. 남북 철도가 왜 중요하냐? 끊어진 혈맥을 잃는다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남북 철도 연결은 남북 간에서 가장 실제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 남북관계를 위한 남북철도 연결은 7.4 공동성명 이후 노태우 정권 때 남북기본 합의서, 6.15 공동선언, 14선언, 판문점 선언에 이르기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 저는 6.15 공동선언이 통일에 관한 중심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고 했지만 그 이후에 실제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끊어진 철길이 이어졌다는 겁니다. 철길이 이어지고 기차가 다녔습니다. 해방 이후 남북 간에서 기차가 다녀진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6.15 후속 조치로서 북쪽에서는 남쪽으로 기차가 오고 남쪽에서는 북쪽으로 기차가 갔습니다. 화물열차가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산 봉동간의 화물열차가 운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해선에서도 금강산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제진역에 북쪽의 화물열차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물론 남쪽의 열차도 북쪽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남북 간에 있어서 기차가 왔다 갔다 하는 조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제적인 혈맥이 이어졌던 겁니다. 이를 받아서 노무현 정권 때에는 더 구체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집니다. 문산 봉동 간에 철도 화물 수송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6.15 공동선언 이후 김대중,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화해 조치들이 계속되면서 개성공업진구가 이렇게 착수가 되고 개성공단이 가동되게 됐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원자재를 싣고 가고 제품을 실어 나르는 화물열차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문산 봉동관에 1년 동안 철도 화물열차가 다녔습니다만은 이것은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또 문산 봉동관 이 화물 수송을 넘어서서 개성 신의주 철도 그리고 개성 평양 고속도로도 공동으로 이용하자는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백두산 관광 실시라든지 2008년 북경올림픽 경기대회에 남북 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타고 북경에 가서 공동 응원을 하자 하는 것도 합의하게 이뤄졌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바로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서 맡겨버렸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10년 동안의 이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다시 평화와 통일의 열망이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의 탄생이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나서 이뤄낸 겁니다. 두 남북 정상은 핵심적인 구체적인 사업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캠도하겠다는 그런 합의를 해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평양선언에서도 즉 당시 2018년 내에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진전이 되지 않고 가로막혀 있죠. 교착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이렇게 진전되지 않고 있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남북철도 연결을 위해서 판문점 선언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감동을 되새기면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남북철도 연결을 위해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났습니다. 한반도를 가로지르고 있는 군사분계선 분단선을 사이에 두고 처음으로 만나 손을 잡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 손을 잡고 남쪽으로 안내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성큼 분단의 벽을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두 정상은 다시 손을 잡고 북쪽으로 북녘 땅으로 넘어갔습니다. 두 정상이 군사분계선을 넘나들 때 분단선은 분단의 벽은 사실상 무너진 겁니다. 북녘 땅은 북녘만의 땅이 아니고 남녘 땅은 남녘만의 땅이 아니다. 남녘 모두의 땅이고 하나의 땅임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정상은 판문점 선언을 발표해서 그 이후에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다시 이것이 막혀버렸습니다. 김여정 담화를 두고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판문점 선언 되돌아보기를 하자고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유는 판문점 선언 속에서 아주 중요한 한 대목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판문점 선언은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란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김여정 담화 이후에 북측에
판문점 합의를 준수하고 이행하라고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정부 입장문을 통일부 대변인 발표로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판문점 합의에 있는 대로 전단 살포를 위해서, 전단 살포 금지를 위해서 우리가 일찍이 노력을 해왔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금 여기서 재론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남북 관계를 다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확하게 진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단 끝에 결단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금까지 남북 관계가 진척이 되지 못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북미 교섭 틀에만 매달렸다는 겁니다. 북미 교섭은 제재의 틀에만 갇혀 있고 남북 교섭은 그 북미 틀에만 갇혀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4.17 2주년을 맞아서 청와대 수석 그리고 보좌관들을 앞에 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북미 교섭의 틀을 넘어서자 한미 워킹 그룹의 발목이 잡혀서 하노이 노딜 이후에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그걸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자.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세 가지를 제시하셨습니다. 아무리 어렵지만은 우리가 머리를 짜내면은 지혜를 발휘하면은 이 세 가지는 해내갈 수 있다. 무엇이겠냐? 그것이 바로 남북 철도 연결, 이산가족 상봉, 그리고 개별 관광 추진입니다. 남북 철도 연결 다시 한번 강조하신 겁니다. 남북 철도 연결이 현 단계에서는 제재에 맡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제재 탓을 언제까지 돌릴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만 멈춰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을 뛰어넘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찾아내겠다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모든 힘을 모아야 됩니다. 지혜를 짜내야 됩니다. 여기에 경기도 역할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반 이상이 민통선에 가깝지 않습니까? 경의선은 서울만 지나면은 문산을 지나고 그리고 도라산을 거쳐서 개성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원선도 백마고지에서 북쪽의 평강까지 끊겨져 있지만은 경원선이 어디로 지나가고 있습니까? 의정부, 동두천, 연천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경기도 지역에 있습니다. 경기도가 제 역할을 할 때 그리고 힘을 모을 때 남북철도 연결이 저는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활력을 기대하겠습니다. 남북관계 돌파를 위해서 우리는 김정은 위원장의 핵심 사업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하자마자 가장 먼저 마식령 식기장 건설 사업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원산 갈마 관광단지 조성 사업, 백두산 삼지연 관광단지 건설, 양덕 온천단지 건설했습니다. 이 네 개가 전부 관광산업 사업입니다.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관광사업에 대해서 왜 그렇게 몰두하고 있을까? 그야말로 전 힘을 왜 여기에 쏟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김정은 위원장께서는 일찍이 스위스에서 공부할 때 스위스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보았을 것이다. 우리가 아시는 바대로 스위스는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관광의 나라 스위스입니다. 그것을 보고 아 우리 이 나라에서도
관광 사업을 해서 지금 이 어려운 경제난을 돌파를 해보자. 그리고 관광 사업은 이 제재의 벽을 좀 넘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은 이 4대 관광 사업을 내걸었고, 마침령 스키장은 양도군 전단지는 거의 준공이 되었고, 삼지연 관광단지도 거의 이제 실제적으로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관광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철도 연결이 중요할 겁니다.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물론 비행기로도 원산 갈마간대에 갈 수 있고 백두산에 갈 수 있지만 그것은 소규모에 그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대량 말하면은 수송수단은 뭐니 뭐니 해도 열차일 겁니다. 그래서 북측도 남북철도 연결에 이렇게 관심을 두고 있고, 특히 철도 현대화를 핵심적인 사업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남측과 이해관계가 아주 일치된다는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 관광사업과 함께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평양 종합병원 건설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평양 종합병원 건설 기공식을 한 이후에 북측의 모든 동력이 여기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평양 종합병원 건설을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바로 남북 관계를 어떻게 접근시켜야 될 것인가 하는 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의료 지원은 인도적 사업은 제재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코로나 이후에 이 평양 종합병원 건설, 나아가서 의료 시설에 몰두하고 있을 때 우리는 남측에서는 의료 장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 부분에서도 경기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민간단체와 손잡고 경기도가 북측에 인도적 사업으로 의료 장비를 지원한다고 그러면은 이것이 바로 남북의 화해와 한반도 번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화와 밥이라는 것을 이뤄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 중앙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직접 나서서 남북 관계를 풀어나가기는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중앙정부보다는 더 조금 가벼운 발걸음으로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곳이 경기도라는 것을 오늘 여러 차례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이러한 속에서 남북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북철도 연결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추진체이고 남북경제공동체 촉진제입니다. 남북의 정상이 이 점을 확인을 했습니다. 남북철도 연결이 잘 되면은 한반도 평화가 만들어진다. 남북철도가 연결이 되고 그 기차를 타고 남녘 동포들이 북측에 관광을 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한반도 평화가 만들어진 길 아니겠냐 이런 것이죠. 그리고 남북철도 연결은 우리 남쪽에서도 모든 분들이 그 반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평화철도가 매주 목요일 서울역에서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남북철도 연결 캠페인을 벌려왔습니다. 3년째 지금 벌려왔는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때 지나가는 분들이
거의 이부동성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남북철도 연결 이건 해야지. 꼭 이루어져야지. 잘 되겠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스스로 아, 나는 보수인데, 나는 보수주의자인데 이건 반대 안 해. 그런데 기차 타고 평양 옥류관 냉면 언제 먹으러 갈 수 있느냐? 나 기차 타고 백두산도 가고 금강산도 가고 싶은데 이거 정말 되겠냐? 이렇게 저희들에게 대묻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쪽에서도 남북 철도 연결은 남남 갈등을 없애고 하나가 되어서 남북 관계를 여는 길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는 북측에서도 남북 철도 연결 도로 현대에서 얼마만큼 바라고 있느냐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을 때 모두 인사말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렵사리 평양에서 냉면을 가져왔다고 그랬습니다. 멀리서 하는 말씀을 하려고 하다가 아 멀리서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계셨던 분들이 다 웃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판문점에서 평양 가는 철도가 고속화되어 있다면 도로가 제대로 되어 있다면 한 시간여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이 표현을 김정은 위원장이 멀리서 왔다고 하면 안 되겠구나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이어서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평양에서 와봤는데 우리 도로 사정 잘한다. 도로 사정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둘러서 뭐겠습니까? 지금 현재 남북 간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남북 철도 연결인데 도로 연결인데 북쪽의 현재 상황은 좋지가 않다. 남쪽처럼 철도가 고속화되어 있지 않다. 남쪽처럼 고속도로가 그렇게 혼이 잘 안 뚫려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바로 북쪽 철도의 도로의 현대화라는 것입니다. 이 북쪽 철도 현대화는 북쪽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남북 간의 번영과 평화를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문재인 대통령도 동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판문점에서 읽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남북 철도 연결은 지금 어느 정도로 되어 있을까요? 남북 간에는 세 개의 철도축이 있습니다. 경의선이라고 불리는 서울에서의 신의주까지 선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선이 있습니다. 원래 동해선은 부산에서부터 쭉 낮은 선봉까지 이르는 선인데 그 동해선은 지금 남쪽 구간에 강릉에서 제진까지 110km가 지금 철도가 부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남쪽 구간이라서 우려의 의지인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경원선은 끊겨져 있습니다. 지금 경원선의 종착역은 남쪽의 종착역은 백마고지역입니다. 북쪽의 종착역은 평강역입니다. 백마고지역과 평강역 거리가 24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24km를 이으면은 바로 경원선이 연결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경의선, 경원선, 동해선은 철길은 연결되는 것이다. 나머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도의 현대화이다. 고속도로가 달릴 수 있도록 철길도 현대화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판문점 선언에 따라서 남북 간에는 북쪽 철도에 대한 공동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사실은 판문점 선언 이후에 즉각적으로 이렇게 실시가 되어야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판문점 선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북 철도 연결 그리고 철도 현대화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즉각적으로 실시가 되지 못했습니다. 바로 미국의 대북 제재 때문이었죠. 그러나
그걸 설득해서 어쨌든 공동조사는 이뤄냈습니다. 2018년 11월 30일부터 18일간에 걸쳐서 경의선, 즉 개성 신의주간 400km, 동해선 금강산에서 나진에 이르는 800km, 총 1200km에 대한 공동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 끝에 경의선, 즉 개성 신의주간은 조금만 선보면은 바로 국제선 운행이 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지금도 평양역은 국제선역입니다. 평양 베이징 간에 주 4회 열차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개보수하면 되겠다는 것은 거의 고속화에 가까운 그런 열차를 운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고속화에 대한 견제 작업을 착수해야 될 것이고 이것은 2차 공동조사의 몫으로 남아있습니다. 동해선의 경우는 듣던 바에 의하면 아주 낙후됐다고 그러는데 예상보다는 양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동해선도 평양에서 모스크바까지 열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경의선 선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평양에서 원산을 거쳐서 낮은 선봉을 거쳐서 모스크바까지 가고 있는 건데 이것도 쭉 견뎌야만 하면은 그러면은 바로 부산에서 목포에서 서울에서 우리가 대륙을 거쳐서 모스크바로 베를린으로 파리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서울역이 부산역이 목포역이 국제역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이 공동조사에 이어서 어렵사리 남북철도 도로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판문역에서 가졌습니다. 2018년 12월 26일 날 지공식을 했죠. 서울 가고 평양 가는 그 열차 중간 지점 판문역이었습니다. 이 판문역은 개성공단을 위해서 만들어진 역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역에서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기공식은 기공식만으로 끝나고 아직 본격적인 공사가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 남북철도 연결을 더 강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올해 4.17 판문선은 선언 2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제진역에서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이라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구간은 강릉에서 제진까지를 철길을 가는 것인데 이 속에서 남북철도 연결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다. 그 의지는 바로 판문점 선에서 담겼던 것이고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서 그것을 기념하고 남북철도를 반드시 연결하겠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이었습니다. 이 기금은 공사비는 남북협력기금에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남북철도 연결이 대북제재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북 제재에 대한 우선 규탄의 목소리는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공공기관이 내기 어렵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이 남북 철도 연결 가로막는 대북 제재 해제하라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이 남북철도 연결의 참뜻을 미국에도 유엔에도 전달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한반도 평화 만들기의 핵심적인 상황이다. 남북철도 연결은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이루게 하고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는 바로 유럽처럼 집단 안보도 이루게 하고 전체적으로는 세계 평화에 도움되게 되는 것이다.
이걸 가로막는 것은 평화를 가로막는 것 아니냐. 이걸 가로막는 것은 한국 국민의 평화에 대한 염원을 막는 것이다 하는 목소리를 내자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법인 평화절도는 광화문 미 대사관 앞에서 남북철도 연결 가로막는 대북제재 해제하라는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1인 시위로 금방 대북제재의 틀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평화를 염원하는 많은 분들이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 한번 여행을 해보셨나요? 여행해서 보면 많을 겁니다. EU 국가들, 영국 빼고 대륙 쪽에 있는 나라들, 국경은 이때 국경선 검문소가 없는 것하고 같지 않습니까? 파리에서 기차를 타고 벨주움을 거쳐서 저 북극까지 가보면은 똑같은 모습을 갑니다. 기차 안에서 검문도 없습니다. 도로를 가더라도 프랑스와 독일 사이에, 프랑스와 벨기에 사이에, 벨기에와 네덜란드 사이에, 독일과 이태리 사이에, 오스트리아 사이에 국경 검문소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똑같은 결과. 지나가고 나서 언제 독일 땅에 왔지? 언제 벨기에 땅에 왔지? 언제 네덜란드 땅에 왔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철도가 한나라처럼 이어져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바로 유럽의 석탄 공동체에서 출발을 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의 통행의 자유가 중요한 것이다. 그 통행의 자유를 위해서 바로 유럽에서는 철도의 벽을 허물었던 것입니다. 우리 남북 간에도 이 벽을 허물자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북 제재가 지금 가로막혀 있지만 길은 있습니다. 그 길이 무엇이겠느냐? 저는 그것이 바로 2032년 남북 공동 올림픽 유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남북 공동 올림픽이 유치된다면 그 올림픽은 평화 올림픽으로 불릴 겁니다. 지금서부터 우리뿐만 아니라 IOC 많은 국가들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32년에 남북 공동 올림픽이 개최된다면은 그것은 바로 평화 올림픽이다. 바꿔 이야기하면은 세계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2032년은 평화 올림픽이 되어야 하고, 그 올림픽은 남북 공동 올림픽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2032년 올림픽은 2024년 IOC 총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렇게 많이 남지를 않았습니다. 2020년 올해 거의 다가는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서부터 온 힘을 모아서 남북 간의 뜻을 모아서 힘을 합쳐서 2032년 올림픽을 남북 공동으로 유치하고 서울과 평양에서 그 올림픽이 열리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IOC의 바오 위원장도 여기에 관해서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평창 동계올림픽 때부터서 지금 IOC 바오 위원장이라든지 IOC 회원국들은 남북 간의 평화를 만드는데 평창 동계올림픽이 절대적인 기여를 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올림픽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기여를 해주기를 바란다 하는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림픽이 얼마만큼 한 국가의 위상을 높이느냐,
한 국가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88 서울올림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88년 올림픽이 결정될 때 바로 바덴바덴에서 취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 정부는 바덴바덴에서 1988년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유치단을 구성해서 한 달 동안 바덴바덴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저도 한 달 동안 거기서 취재 겸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때 세계 IOC 국가들 또는 세계 모든 인사들이 서울이 88 올림픽 개최지라고 결정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그때 한국의 IOC 위원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88 서울 올림픽 어림도 없다. 지금 한국의 말하면 상황 속에서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아마 한 표밖에 없을 텐데 그 한 표도 정확하게 옳는지 안 옳는지 알 수 없다. 그 한 표라는 건 본인을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경쟁지는 일본 나고야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 나고야를 꺾고 서울이 결정되었습니다. 여러 개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의 발전을 위해서 분단된 나라에서 올림픽이 개최됨으로써 올림픽이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길이다, 증거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모든 분들이 열심히 뛰어서 1980년 바덴바덴에서 88 서울올림픽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한국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그때 당시에 전두환 군사 정권이었습니다. 이 88올림픽 개최되면서 바로 한국도 민주주의 나라로 갈 수 있겠구나. 군사 정권의 표범국이 아니다 하는 그런 평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발전도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세계적 고립에서 탈피를 했습니다. 그때 노태우 정권이 북방 외교를 펼쳤습니다. 한국과 소련의 외교가 수립되었습니다. 한국과 중국과의 외교가 수립되었습니다. 한국과 소련,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으리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뤄냈습니다. 88 서울올림픽이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올림픽의 평화기여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평창 동계올림픽 열렸을 때 북측의 김영남, 김여정 일행이 참가했습니다. 경강선 타고 평창에도 갔습니다. 올림픽이 개최되는 동안 입장식에도 참여를 하고 그리고 하키 단일팀의 공동 응원도 하고 왔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판문점 선언, 즉 남북 간의 이 화해 합의, 그리고 이어진 북미 간의 싱가포르 회담, 이것은 누가 만든 것이냐? 바로 그 물꼬는 북측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로부터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그런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2032년에 남북 공동올림픽을 주최하면은 이런 길이 열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학기 단일팀 구성됐을 때 이게 제대로 되겠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일팀이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먹서먹했지만은 이내 하나의 팀이 되었습니다. 선수들뿐만 아니라 남북의 모든 국민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 서먹서먹하던 이 선수들이 휘어질 때 작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야말로 남북이 하나가 된 것이었습니다.
언제 우리는 다시 이렇게 정말로 만나서 하나가 될 것이냐, 언제 우리는 끊어진 이 강토가 이어져서 하나로 될 것이냐 하는 염원의 눈물 아니었겠습니까? 노무현 정부 때 합의된 것이, 남북 간에 합의된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베이징 올림픽 때 남북이 공동 응원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열차로 남쪽에서부터 남쪽 응원단은 열차에 타고 평양에서 신의주에서 북측 응원단이 합류를 해서 베이징에 가서 함께 응원을 해서 그리고 정말로 하나된 목소리를 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권으로 넘어오면서 무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꿈을 우리는 다시 이루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꿈을 실현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경기장에서 만나서 하나된 모습을 다시 보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이루어지 못했지만은 2032년에는 이뤄내죠. 서울과 평양에서 우리 한민족의 하나된 함성을 한번 질러보자. 서울과 평양 한 시간 내로 달릴 수 있는 특별열차로 평양에 가보자. 그리고 평양 응원단은 서울에 와서 함께 손잡아 보자. 서울과 평양에서 하나된 목소리가 울려 퍼질 때 우리는 얼마나 감동할 수 있겠습니까? 남북 공동올림픽에서 하나된 목소리 생각만 해도 벅차지 않습니까? 2032년 남북 공동올림픽 그 함성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코로나로 어렵습니다. 남북관계도 지금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남북관계가 희망과 절망, 절망과 희망을 되풀이한 쪽에서 발전해왔고 그 속에서 한반도 평화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이 어려울 때 우리는 다시 희망의 길을 걸어갑시다. 감사합니다.